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제가 뭐 저 광고 녹음을 했습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실수한 게 좀 있네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강환국 작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범한 직장인은 아니었던 아니죠. 평범하지 평범하지 않죠. 독특한 직장인이었던 네. 강환국 작가의 이야기. 강환국 작가와 우리 박수익 전무님 조만간 이제 업로드될 컨텐츠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박수익 전무님과 강환국 작가님 두 분이서 아주 열띤 대화를 했던 그런 컨텐츠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비교적 분위기가 좋았고 최근엔 또 코스닥이 안 좋고 코스피가 좋다가 네. 오늘은 또 코스피가 안 좋고 코스닥이 좋네요. 네, 오늘 장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코스닥 엄청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사일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2994포인트, 거래소가 3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네. 이 정도면 그렇더라도 약보합 수준이라 얘기를 약보합.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좀 한 1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나서 3000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나 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그래도 0.5% 정도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후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장이 좀 밀리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11시부터 갑자기 딱 밀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고 그래도 오늘 저가 대비해서는 좀 오르긴 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최근에 상승분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조정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중에 아침에 마이너스 1%가 넘어섰습니다. 1% 이상 빠졌었고 거기에 속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마 많이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막상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장의 변화를 좀 감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월요일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말에 많이 오르면서 소부장이라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다가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도로 생각했었던 NFT로 대변되는 게임주라든지 네네. 메타버스 종목들이 월요일부터 크게 밀렸습니다. 그냥 뭐 3-4% 밀린 수준이 아니고 크게 밀렸던 수준이고 그나마 어제까지 NFT 쪽의 대장주로서 판명을 받았었던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그랬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잘 버텼었는데 네. 어제 15% 부러지고 오늘도 장중이 6-7% 부러지면서 굉장히 아 이게 지금 이쪽이 시가총액 상위 그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종목이 그렇게 크게 부러져 버리면 그 시장 끝난 거 아니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침에는 살벌했었고요. 으흠. 종목별로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정도 가는 거는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게임빌이라는 두 번째 종목이 좀 있는데 그 종목이 플러스로 접어들고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네. 위메이드까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 시간이 1시 정도 좀 넘었던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는 웬만한 코스닥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쪽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코스닥이 무너져버리면 다 같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네. 숨죽여서 좀 지켜봤던 상황이긴 하고요. 물론 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좀 받쳐주긴 해야 되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소랑 코스닥은 매우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후에 위메이드든 게임비를 같은 최근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0.6%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일단 오늘의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게임주들은 나쁘지 않았군요. 괜찮았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넷마블만 빠졌네. 그런가요? 넷마블만 좀 빠지고 NC도 조금 올라 데브시스터즈, 뭐 네. 펄어비스, 넥슨 GT 등등 네. 넷게임즈 다 크래프톤도 플러스 다 뭐 그냥 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네.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은 주요 이평선을 다 크게 깨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끝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 10시까지는. 왜냐하면 시세를 보고 있으면 또 빠져들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NFT의 물결이든 하더라도 이게 어찌됐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거의 다 다섯 배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익실에 나오면은 언제든지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조정받을 시간 동안에 종목들이 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쉬고 그 중간에 포트가 묶여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바로 잘라버리든지 혹은 포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긴밀한 하루였고요. 일단은 근데 이쪽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더라도 네? 오늘 서부장이 아니고 그 코스닥 쪽에서 네. 그나마 최근에 주도주 위치를 뺏길만 했었던 2차전지 쪽 다시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네.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박, 전지박으로 대표는 동박 쪽 요즘 머티리얼즈가 4% 좀 올랐는데 신고가 났습니다. 이장에. 예, 이게 굉장히 멋진 거거든요. 물론 네. 동박 쪽은 업황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계속 증설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LNF라든지 다른 종목이 조금 꺾여있는 터라서 다른 쪽 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특히 이제 최근 월, 화, 오늘까지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강하면서 주도주의 패권을 거래소 삼성전자에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 고민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쪽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밑에 많이 수익이 나 있건 최근에 진입을 했건 어찌됐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 순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이 이제 보통 안타까운 게 좀 미리 사놨으면 싸게 사놨으면은 네. 이 위에서 좀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포트를 인제 옮긴다든지 이렇게 고민할 것 같을 경우는 일단 계속 고민의 과정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오늘 또 그 솔루스 첨단소라는 종목이 7%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SKC도 4% 정도. 근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2차전지 쪽에서는 그 테이펙스라는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테이프 그 종목이 거의 15% 이상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 테이펙스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안에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최근 레포트라든지 시장에 접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대부분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도 슬림화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도주의 패권은 뺏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바뀌냐 아니냐를 고민하면서 할 때 소부장이 다시 주도주로 찾는 거 아니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했었었고 심지어 이제 지난주에 DBI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신고가를 올해 1월 신고가를 좀 있으면 넘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화에 강하게 넘겼었어요. 넘겼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기사를 보시고 우리 아침 방송도 보셨을 텐데 네. 삼성전자에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이제 파운드리 공장 설립이 이제 네네.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소부장 종목들이 5, 6%씩 밀렸습니다. 이게 조금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았던 상태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뭐 재료 노출 원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꼭 그렇게 이 재료 그 이런 내용이 나와서 꼭 매도가 나왔어야 했는지. 근데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될 때는 한 번씩 매도가 나오고 근데 추세가 깬 건 아닙니다. 추세가 깬 건 아니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NFT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가 그 주도주 위치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꺾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2차전지는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기존의 월화 정도에 강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밀렸고 이렇게 좀 그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종목이 계속 가지도 않고 항상 안 좋았던 종목이 계속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게임 섹터라는 이런 쪽이 돌리는 것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네네.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월화에 우리가 반도체 쪽 반등이 나올 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될 효성 그룹주들 이 진짜 네.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네. 이런 종목들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한 달 반 내리 빠졌어요. 그런데 요 2, 3일 전부터 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고 어쨌든 저평가된 상태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 아니느냐 해서 좀 추세를 다시 하락 탈피하지 않나 싶었는데 위메이드 게임 주가 올라오니까 이게 밀리더라고요. 다시? 예. 그러니까 시장 매기 자체가 어쩌면 성장성으로 대표되는 최근 주도주로 쏠리느냐
아니면 저평가로 대표되는 뭐 화학주라든지 IT 쪽으로 쏠리느냐, 요게 키 맞추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런 식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고요. 좀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여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골프 ETF가 처음 상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성적이 좋았습니까?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1.7% 빠져서 끝났고요.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뭐 카카오도 있고요. 네. 골프 사업을 하는 의류 사업도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은 그 골프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든지 혹은 경기가 풀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는 골프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이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 그 섹터가 처음 상장할 때 좀 화려하고 기분 좋게 상장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이제 섹터 자체가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밀려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프 ETF? 아이고 쉽지 않다. 고점이죠. 고점이고 그렇죠. 고점이고 네. 여기서 더 좋아질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좋아질. 항상 우리 주식에서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더 좋아질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골프는 지금 굉장히 좋죠. 의류도 뭐 잘 나가고 저 뭐 아마 골프 연습장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도 잘 되긴 할 건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무엇? 덤띵 스페셜. 요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아 골프 ETF 물론 사신 분들은 조금 뭐 가슴 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썩 좋지 않다라고 정프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또 내일부터 올라가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정프로의 판단 꽤 정확한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적중도가 높아지고 계셔가지고 음흠.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반대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5G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5G. 네. 일단 네. 5G를 투자하셨던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는 지옥이었고요 거의.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강하게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을 끝으로 하락 추세를 탈피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오, 그래요. 예. 탈피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KMW 9% 올랐는데 7% 올라서 굉장히 경프로님 혼났잖아요. 근데 KMW가 종가로 4.7% 올랐는데 장중에 11% 올랐고요. 그래서 갖다 좀 밀린 거죠. 그리고 그 5G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던 HFR 스몰셀에는 프론트홀을 만든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장중에 16% 상승을 했고 종가로 6.7%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이 같은 경우가 미국의 후지츠 사업랑 네? 1580억 정도 규모 공급 계약이 공시가 나왔어요. 네, 참고로 이 1580억 정도는 HFR의 작년 매출액의 170% 되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을 거고 네. 이게 지금 막상 주가가 아니 그 해당 섹터가 돌 때는 실적이 동반되든 수주가 동반되든 한 종목든 두 종목이든 그게 좀 계속 나와야지 그 연속성이 있게 되는데 지난주에 HFR이 실적을 서프라이즈 3분기 잘 나온 상태에서 네. 후지츠사랑 공급계약 공지가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니까 당분간에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맞습니다. 후지츠는 작은 편이에요. 더 큰 계약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지츠는 작아요. 그리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확산이 되는 게 보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후지츠 공급계약 공시를 보고 이 메타버스가 그 메타버스 섹터 매매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솔리드, KMW, RFHIC 이런 종목들이 쭉 있으면 네. HFR이 올라 있고 그 여기 덜 올랐다. 해서 이쪽으로 매기가 또 쏠릴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 자체가 전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제 정프로님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밑에서 거래가 네. 터지고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나긋나긋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장중에 좀 특이하게 좀 봤었고요. 아, 메타버스가 네. 구현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아니 뭐 당연히 반도체 같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서로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내가 보는 화면, 내가 지금 반응하는 이 액션이 바로바로 서버와 내가 동시간대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레이턴시 나는 용산팔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5G 속도가 보장이 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롱텀 에볼루션, LTE로는 안 된다. 4G 안 된다. 이제는 5G다. 이제는 5G다. 근데 막상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 맞는 게 우리가 반도체 올라올 때도 메타버스의 네. 끝판왕은 반도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이 구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로 봤을 때 LG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또 OLED 쪽이 또 올랐고 그 다음에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가 좀 맞는 게 보여요. 아, 좀 빈틈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실적 수주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러면 오늘 올랐던 섹터가 보시면은 5G랑 네. 아까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했다. 요건 좀 그렇지만은 진단 키트 CGN도 11% 이상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번 주까지 최근에 진짜 안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섹터. 그러면은 네? 제가 기분이 좋다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까지 안 올랐었던 섹터 같은 경우가 지난주까지 카메라 모듈 쪽 굉장히 안 움직였다가 그 파트론이라든지 뭐 BH 같은 종목들이 밑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친구들도 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휴대폰 출하량 부분 때문에. 그 친구들도 조금씩 가야죠.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네? 온 시장에서 웬만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플레이어들이 다시 이제 해볼 만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게. 그러면 여기서 메타버스 NFT만 잘 살아서 잡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좀 굉장히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네. 조금 더 추가되자면은 그거죠. 그 제약바이오 쪽까지. 거기까지 바이오? 돼야 되는데 바이오? 뭐, 예, 바이오 쪽까지 돼야 되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 유의미한 모습은 아직 관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관찰이 되게 되면 네.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조금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5G 진단 키트, 2차전지 이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하고요. 시가총액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카카오페이가 3% 정도 올랐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기간수급, 연기금수급이 좀 탁월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 정도 부분만 코멘트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발표 났더라고요. 네, 오늘 발표 났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네, 특례 편입. 네, 네. 특례 편입으로. 카카오페이요? 네. 거기도 5G 속도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오후에 거래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그 이제 정기 편입이죠. 코스피 네. 200이랑 코스닥 150, KL 300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됐는데 이제 어제 공시 보시면 아 그 홈페이지도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200에서는 다섯 종목 편입이 됐고 여섯 종목 편출이 됐고요. 코스닥 150에서는 저기 SK 머티리얼 머티리얼즈가 피흡수 합병으로 네. 상장 편입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11월 29일에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L300 같은 경우는 24종목 편입, 26종목 편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 종목들이 그 편입 편출 이슈 같은 경우가 기존에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편출 편입되는지만 확인을 하신다면 제보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5G 2차 전지도 굉장히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뭐 또 있었나요? 뭐 시장은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정부로님께서 네. 얘기를 하실 때 저기 신주인수권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네. 그거 좀 제가 좀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예, 아유, 싶어가지고 이게 뭐 다 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은근히 모르는 분이 많은 예, 분이에요 이게. 예, 저도 이제 예. 저는 이제 매일 이거를 매매를 하고 뭐 청약하시겠습니까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저 입장이 쉬운데 저랑 10년 이상 통화하신 투자자분들도 그 할 때마다 또 물어보세요. 그게 좀 항상 그런 것 같고 오늘 기회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정프로님께서 아침에 이제 얘기하실 때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정프라 코어 예. 네.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각자 보시기로 하고 오늘 저 메타버스 종목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종목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잠깐 제 화면 좀 보시면은요. 네. 노트북 화면 보시면은 띄워놨는데요. 오른쪽은 자이언트 스탑의 주가고 왼쪽은 그 현재가인데 11R이라고 하는 그 신주 인수권의 가격입니다. 11R. 네. 그러니까 그 신주 인수권 얘기하는데 11 라운드란 얘기겠죠. 그렇죠. 발행 그 회차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11th 라운드. 그래서 R은 워런트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상장일이 오늘입니다. 11월 24일. 네. 아까 제가 현대 저기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오늘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장 폐지 예정일이 12월 1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가 상장 폐지를 해요? 이 종목이요. 이 워런트가. 상장 폐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이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또 상폐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본주가 상폐된다는 게 아니고 네. 신주가? 신주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주보다 싸게 우리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 가격, 본주와 신주 그 발행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이론가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네. 그거 자체를 워런트로서 거래가 되게 되고요. 네. 이걸 분리형이라 얘기를 하죠. 거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5호 거래일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원짜리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한 주당 가격에 뭐 A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친구의 신주 인수권이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네. 요거를 이제 한 권리당 뭐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5천 원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네. 한 뭐 1, 2천 원 요 정도에 이제 그 권리를 산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5천 원에 걔를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가격이 8천 원이고 현재가가 만 원이에요. 네. 그럼 2천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적게 거래가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유 같은 경우는 그 타임 리스크도 좀 있고요. 중간에 주가 변동 위험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거래됐는데 막상 그 종목이 너무 좋아서 난 유상증자 싸게 받고 싶은데 못하시는 뭐 주주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기간 동안에 이 워런트를 사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받게 되고요.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24일에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고요. 12월 1일 날 상장 폐지가 되죠. 네. 그렇죠. 거래가 되면 그 정프로님의 계좌 안에는 이 워런트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남아있으면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남아있는 분들의 전화를 드려서 30개 갖고 계신데 청약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이 일반 공모 청약이 되는 거고 네. 청약이 12월 14일에 15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주 환불이 됐다, 배정이 얼마 됐다 얘기를 한 다음에 29일에 상장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신주가 29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 거래일 전에 권리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공매도가 권리분 공매도.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욕하잖아요. 공매도 한다고. 근데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내일 모레 주식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이틀 전에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건 이제 그때 상장하는 날 당일에 주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빠지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미리 네. 파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상증자들 예를 들어서 이천의 소재 쪽에 증설을 들어가는 유상증자들 하고 같은 경우는 참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장하는 날 이틀 전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매도를 많이 해서? 공매도, 그죠. 미리 판 거죠. 참여했던 사람들이 싸게. 우리 정프로님을 위해서 네. 네,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좀, 네. 설명을 좀 출동하십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 결제가 언제 되죠? 주식을 3일 후에. 샀어요. 그러면 3거래일 후. 3거래일 이틀이죠. 후. 이틀 후. 아, 이틀 후인가요? 네, 오늘 주식을 샀으면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아, 그래요? 주식이 들어와요. 아, 좀 요즘 또 빨라졌네. 네. 그러면 아까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이제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이제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죠? 들어오는데 27일 날 그 권리로 들어올 주식이 이제 100주라면 100주를 27일 날 아직 29일 날 주식이 들어오는데 27일 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주식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매도하지? 왜 매도할 수 있냐면 어차피 결제는 들어올 거니까. 결제는 이틀 뒤에 맞습니다.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27일 날 100주를 매도를 했어도 이 주식이 언제 나가냐면 29일 날 매도가 돼서 네. 실제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부 사채단 이런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네. 주식을 받게 되는 분들이 이틀 전에 실제로 주식이 입고되는 29일 이틀 전에 주식을 미리 팔 수 있다는 이틀 거죠. 전에 미리 파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이틀 후 가격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보통은 이틀 뒤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29일 날 그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거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이틀 전에 맞습니다. 미리 팔아야지 예. 하면서 팔다 보니까 요즘 다 알아요 그걸. 대부분들 다 아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 이틀 전이 바닥을 치고 맞습니다. 실제로 주식이 입고되는 날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나 예. 그런 현상이죠. 요즘 많이 나오죠. 아, 요즘 그런 또 꼼수들을 쓴다 이거죠. 예, 꼼수는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꼼꼼해 보이지. 아, 그리고 이제 정부님께서 제 방송을 보니까는 이제 네. 가끔 이제 잊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유상증을 다 받고 싶지 않다 하면은 워런트를 팔면 됩니다. 그냥. 아. 예. 아 옛날에 그거 저 손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거래 기간 대부분 네. 분들이 나 그러니까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해피한 케이스긴 한데. 굉장히 웬만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 위에서 한 60% 깨준 종목이 있는데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있으면은 이런 일정이 있고 워런트 나왔어요. 그 뭐예요? 그럼 나중에 유상증자 하실 겁니다 했는데 그 거래기한테 파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잊고 싶어가지고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손해예요. 맞습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내가 무조건 득할 수 있는 현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권리라도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무것도 내가 그 익스포저를 높이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끊어버려. 그래서 만약에 몇천 투자하셨으면 거의 몇십만 원, 백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배정 비율이 뭐 0.10%라든지 이런 거. 예. 그것도 그 저기 충분히 내 현금인데 아예 내가 잊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매매 시간 그 언제 상장하는 것까지 좀 이번 시간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예, 다음에는 저기 잊지 않고 예, 저는 이제 꼭 연락드립니다. 네, 저는 그 연락을 제가 뭐 문자는 한번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까먹고 있다가 전화 안 오고 그래서 한번 손해 봐갖고 삐져갖고 그 증권사에서 옮겨버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쪼잔하긴 한데 제가 아니 뭐 좀 그래도 이게 한 뭐 몇십만 됐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난 그냥 신주 돈 넣어놓으면 그냥 신주 뭐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예수금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사주는 줄 알았어. 이 바보 같은 일이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번 돈입니까? 잘 우리 내 돈 아껴서 잘 써야죠. 네.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챙겨야 됩니다.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순간 사기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정프로의 한마디였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말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이랑 유상증의 청약 오늘 다 설명 주신 건가요? 예, 그렇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같은 거 받을 때 그거 잊지 말고 권리라도 팔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해서 그걸 꼭 행사를 하든지 네. 해야지 그리고 그냥 이제 이틀 전에 공매도까지 이 부분까지만 할 수 있다. 복합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유상증자에서는 더 이상 알 거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유상증자까지 오늘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유상증자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유상증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유상증자, 나쁜 유상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아침에 염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심플하게 딱 유상자 빡 뜨잖아요. 뜨면은 다트 눌러서 딱 바로 킵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인지 아닌지 먼저 봅니다. 그게 주가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테니까 장중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삼자 배정인지 일반 공모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거 이제 주체라든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목적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게 주주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만 빨리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니, 하면 안 되죠. 빨리.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